Thank you.
네, 감독님과 작가님도 자리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 현장에 정말 많은 우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서 또 내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준모 감독님부터 한 분 한 분 좀 인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XX 연출을 맡은 김준모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XXDP를 맡게 된 이슬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안희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XX에서 윤나나 역을 맡은 한희 또는 안희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일어났으네요. 네. 네, XX에서 이름이 역을 맡은 황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XX에서 데미 역을 맡은 배인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XX에서 왕정든 역할을 맡은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 또 배우분들이 첫 인사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공손히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질문 있는 기자님들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XX 이 드라마는 어떤 좀 기획 그대로를 가지고 연출하셨는지 좀 작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XX는 사연을 가진 두 여자 그리고 사랑의 배신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두 여자가 여자가 제 감독님이 제작 발표가 처음이라 네, 천천히 하셔도 네. 됩니다. 두 여자의 성장이고 그리고 관계 개선과 그리고 신뢰에 대한 회복 예. 그리고 남자 바람핀 남자에 대한 응징 복수 사이다 예. 그렇게 해서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에 기획 의도를 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괜찮으시죠? 네, 더 이상 떨려요. 아니 질문 물 좀 드세요. 네. 네, 처음이라고 해서 저도 여기 지금 MBC 처음이라 네. 떨고 있는데 아, 감독님 같은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께도 또 독특한 스토리의 또 지필을 또 하나 해주셨습니다. 좀 함께 지필하시게 된 계기 또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처음 시작은 그 바텐더라고 하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이제 비밀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직업인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불륜이나 바람을 보고 못 참는다면 어떻게 될까,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갈등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그 스피키지 바라는 좀 생소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 불륜에 대한 복수극인데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여자와 그의 친구가 같이 성장하고 화해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장과 화해를 다룬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네 분의 배우분들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또 배우 안희연 씨 어떠세요? 지금 오늘 또 제작 발표에 나를 좀 기대하고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소감? 굉장히 떨리고요. 열심히 촬영한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저희 XX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황승원 씨는 어떠세요? 함께 하시게 된 소감. 네, 저도 아직 완성본을 보지 못했는데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여자들의 이야기가 주로 되는 얘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된다. 어떠세요, 또 기분이? 일단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막내로서 뭐 다 잘 챙겨주셔가지고 촬영 잘 끝냈으니까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인혁 씨. 네, 저희 이번 XX 드라마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고 그리고 내용도 너무너무 이제 상상도 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배우분들의 소감도 간단히 함께 들어봤습니다. 예,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요, 우리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좌측 우측에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끝쪽에 계신가요? 전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데일리 김가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네, 한희 씨한테 네. 질문 드릴게요. 첫 연기 도전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공 맡아서 부담도 좀 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연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담감과 또 연기 준비 어떠세요? 우선 XX를 도전하게 된 데는 나나라는 캐릭터가 저랑 많이 닮아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갔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좀 주인공이 어렵더라고요. 주인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어렵죠. 네, 굉장한 책임감과 또 어떤 그런 의무감을 느끼면서 촬영을 했고 무사히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배우분들과 감독님,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옆에 도움을 주셨다. 우리 황승원 씨는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우리 주인공 맡은 우리 안희연 씨가 주변에서 지켜보고 열심히 또 노력하는 모습 보고 함께 했을 텐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희한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한가요? 되게 아이돌분들하고 연기를 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 전 MBC 드라마도 이제 소녀시대 서현 씨랑 같이 네. 했었고 그 전전 드라마도 뭐 윤두준 씨랑 같이 했었었고 근데 이번에도 또 아이돌 출신 배우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걱정은 사실 안 했고 왜냐면 그 전분들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이번에 더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EXID의 한희 씨가 아니고 정말 다른 안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게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고 나나랑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구나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평소에 알고 계시던 한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셔주겠다. 저도 봤거든요. 전참시에서 보니까 이 대본에 하나하나 포스트잇 하면서 진짜 열심히 보시고 대본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노력이 아마 결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들 또는 인터뷰 중간이라도 네. 쪽 왼쪽 기자님 전달을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가님과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작가님 이제 연플리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셨어요. 뭐 시즌1에서 5분으로 시작해서 25분까지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번엔 편성표를 보니까 50분 편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 있을지 일반 웹드라마와 또 그리고 이제 TV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게 처음이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PD님께는 이제 그 다른 플랫폼에서 나가는 거랑 이제 TV를 통해서 나가는 그 버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슬 작가님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그 전작을 했을 때가 최종적으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분량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두 편 정도를 붙였다고 생각했을 때 러닝타임으로는 크게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대신 네. 어떤 장르적인 변화랑 타겟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게 변화일 것 같고요. 그리고 채널이 이제 확장된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다 채널이고 다 플랫폼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콘텐츠라면 채널에 상관없이 찾아와서 보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채널에 대한 생각보다는 여러 채널에 방영했을 때도 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집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작품에 대한 자신감과 또 기대감을 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우리 웹하고 질문 일단 괜찮으시죠, 감독님? 네. 웹하고 그 TV하고 이런 또 구별 이제 뭐 차이가 있나요? 편성 약간 두 편을 묶어갖고 MBC의 50분 편성이라고 하시니까 한 번에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는 지금 때와 장소가 별로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웹 쪽이 호흡이 아무래도 좀 짧고, 그리고 그 짧은 데서 이제 몰입도를 확실하게 더 주기 위해서 뭐 소재 자체도 그런 거에서 의도를 뒀고요. 근데 이런 저희들의 장점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고 방송이라고 해서 호흡을 길게 줄 땐 길게 가는 건데, 근데 저희들이 그래도 장점은 몰입도와 속도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다 지키고 가보자 라고 해서 조금은 고집 있게 가보려고 했습니다. 네, 방송 편성은 했지만 이제 몰입감과 속도감은 변화가 없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 인터뷰 중간이라도 손을 들어 펴주시면, 저 뒤쪽에 계신가요? 네, 네, 마이데일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식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 활동에 전념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가수로서는 솔로 데뷔나 또 EXID 활동 재개 가능성도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예전 회사 계약이 끝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뭘 해야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행보를 정하지 못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뭔가를 찾고 싶어서 떠났는데 찾지 못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기회로 영화도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 XX라는 이런 웹드라마도 촬영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남은 여러 질문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야겠지만, 네. 그리고 EXID 활동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회사가 달라지다 보니까 시스템이 뭉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멤버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한희 씨 또 안희연 씨답게 또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들은 인터뷰 중간이라도 손을 들어주시면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연희성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한희 씨는 짧게 밝혀주긴 하셨는데 출연 계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황승원 씨, 배인현 씨, 이종원 씨 세 분께도 궁금하고, 반대로 감독님과 작가님께는 이 네 분을 캐스팅에 염두에 주셨는지, 어떤 이유로 섭외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황승원 씨부터 출연하시게 된 계기, 어떤 계기로 출연 결심하셨나요? 네. 네. 저도 뭔가 한혜 씨랑 비슷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활동을 잠시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제가 하고 싶은 건지, 주위의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이 대본을 받아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데 내가 정규 드라마가 아니고 웹드라마라고 해서 안 할 이유가 뭐지? 내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연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왜 굳이 남들이 원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지? 라고 막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라고 해서 이 작품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혜 씨가 있었고 인혁 씨가 있었고 작가님 뭐 너무너무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했듯이 아직 결과는 못 봤지만 저희는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마 결과도 좋을 겁니다. 내일 모레 아마 성공이 되시면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우리 빈 역시 어떤 계기로 출연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일단 신인 배우라서 오디션이라는 기회가 와가지고 오디션을 보게 됐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뭐 대본 받아서 읽어볼 때도 충분히 재밌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 작품에 애정을 담아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바텐더로 굉장한 소질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맞으신가요? 굉장한 소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네. 작품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는데 뭐 교육 외에도 영상 찾아보고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바텐더님들께서 좀 귀엽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옆에서 본 네. 같이 바텐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분명히 같은 시간에 교육을 받았는데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 뭔가 노력이 따로 있었겠죠. 네. 그래서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소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이 그 얘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칭찬의 결과물을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원 씨는 어떤 계기로 출연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처음에 미팅 한 날부터 사실 감독님과 이제 작가님 그리고 뭐 PD님 분들을 얘기하고 대본 읽었을 때도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크게 들어서 이거는 뭐 저는 무조건 하고 싶지만 아 이쪽에서 제발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또 운이 좋게도 이렇게 정든이란 역할을 부여해 주셔서 저도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극 중에서 또 한희 씨 우리 안희연 씨와 뭐 정말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남사친 역할을 이렇게 맡으셨잖아요. 이게 네. 실제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제로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고 봐요. 저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너무 서스름 없이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고 그 친구도 저를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전혀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별을 떠나서 그냥 서로 너무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뭐 고민도 서스름 없이 터놓고 뭐 가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런 친구가 있어서 좀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희연 씨와 여사친으로 함께 연기해 본 그 소감 어땠어요? 네. 진짜 한마디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너무 재밌고 네. 제가 정든이를 연기하기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서로 뭐 나나는 이럴 것 같은데 정든이는 뭐 어떨 것 같고 이런 캐릭터에 대한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눠가지고 저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듣기도 했었고 되게 섬세하게 좀 많이 대화를 나눠서 정말 재밌고 그냥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같이 씬이 진짜 많았는데 네. 정말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정과 눈빛이 정말 재밌어 보이시거든요. 지금 가장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감독님하고 작가님께 여쭙고 싶은데 네 분은 이렇게 케미스트리가 좋은 배우를 좀 캐스팅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각자에게는 감독님 어떠신가요?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분 한 분 아니 전체 다 말씀을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디션에서 이제 첫 미팅에서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바로 그냥 대본을 좀 익혀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저도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희연 씨한테 기대도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해준 부분도 있고 승훈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룸이 그 모습으로 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종원 씨하고 민혁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트렌디하고 저분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감독님이랑 PD님들께서 캐스팅 이제 목록 주셨을 때 저는 좀 놀랐던 게 제가 생각했던 대본에 대한 그 캐릭터의 이미지를 되게 잘 파악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두 분 주연은 이미 결정난 상태에서 이제 댄이랑 정든이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생각하면서 그렸던 이미지랑 되게 가까웠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 두 분 주연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드라마가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륜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진부하다, 좀 올드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전 두 분이 되게 세련되고 트렌디한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저희 드라마를 좀 더 감각적으로 젊게 보여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새로운 장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처럼 세련하면서 또 트렌디한 막장 로맨스는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것 같아서 또 의미가 남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요 인터뷰 중간이라도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네 분 뒤쪽 계신가요? 네, 내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쿠키뉴스 인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현식께 질문 있는데요. 네, 이쪽에 네. 그 아까 그 처음 소개하실 때 좀 윤나나라는 인물이랑 안현식 본인이랑 많이 닮아서 공감을 하면서 연기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닮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좀 연기하시는데 도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극중 나나와 닮은 점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네. 아까 딱 그런 걸 단도리를 받았거든요. 단돌이 전문 용어 네. 나왔습니다. 네, 단돌이 말을 하지 말라는 그래서, 뜻이죠. 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나나랑 제가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나나의 단점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나에 많이 공감을 하고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단돌이 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세 배우분께도 질문해 주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승원 씨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했다. 그러면 복수를 선택할 건지 용서를 선택할 건지 실제로 어떠세요? 우리 황승원 씨.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했는데 배신을 딱 때렸어요. 그럼 복수하실 거예요? 아니면 용서하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바람을 핀 게 아니고 뭐 상대방이 그런 거라면 그건 제가 뭐 복수를 하건 용서를 하건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뭐 그가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뭐 캐릭터의 비유를 하자면 저도 사실 제 성격은 나나의 캐릭터랑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복수도 용서도 저는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설명에 복수도 용서도 못하는 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 사실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거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못하는 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나나 캐릭터랑은 원래 많이 비슷한데 많이 다르죠. 루미는 많이 다릅니다. 네. 어떤 게 다른가요? 화끈하더라고요. 화끈하게 다르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봐야겠다. 만약에 내가 배신을 당한다면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 또 네. 승원 씨의 화끈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배인혁 씨는 어떠세요? 복수하실 거예요? 아니면 용서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바람을 피겠다 뭐 네. 어떻게? 저는 복수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할 것 같은 게 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도 없어질 것 같고 뭐 내가 용서해야겠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잊혀지지 않을까요? 잊혀질까요? 잊혀져야죠. 우리 종원 씨는? 사실 저도 데니랑 되게 생각이 똑같았어요. 지금 말한 게 저도 사실 이게 뭐 용서와 복수 둘 중에 선택을 제가 만약에 당한다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진짜 차라리 이걸 잊기 위해서 뭔가 그냥 다른 무언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든이라면 정든이인데 배신을 당했다면 정든이는 일단 복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극중 캐릭터상 정든 역할이었으면 복수를 했을 네, 것 같다. 네. 어떤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복수를? 좀 뒤에서 몰래 할 것 같아요. 뭔가 대놓고 이렇게 뭐 앞에 면전에 대고 막 모욕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뒤에서 좀 계략을 꾸밀 것 같은 좀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런 네. 느낌으로 극 중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은 오늘도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네, 한두 분만 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저는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 씨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4년 전에 국가대표 영화도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처음 연기 도전하셨을 때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주연 맡으셔서 연기 도전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희 씨랑 황승원 씨께 추가로 질문 드리면은 두 분의 이제 로맨스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그려지잖아요. 네, 좀 신경전도 남다르게 그려지면서 흥미로운 구도가 예상이 되는데 또 두 분이 좀 호흡이 어떠셨는지 또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안희연 씨부터. 3년 전 국가대표, 저도 국가대표 본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그때? 네,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그냥 많이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사과를. 네. 그냥 많은 것들이 죄송했고 모든 것들이 죄송했고 뭔가 굉장히 부끄러웠고 어색했고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네, 그에 반해서 지금은 어떠세요? 네. 지금은 수험생처럼 코피 터지기 직전까지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네. 후회는 없다. 정말 나나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안희연도 많이 알게 됐고 타인도 많이 알게 됐고 세상을 좀 많이 알게 되고 배운 것 같아서 XX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옆에 계신 승원 씨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우리. 최고였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언니를 그냥 보면 막 뭐가 이렇게 무슨 됐어요. 말씀이죠? 언니를 보면 막 뭐가 이렇게면 막 마음 속에서 막 뭐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그런 감정을 유발시켜준 루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언니를 보면 막 뭐가 이렇게 막 마음 속에서 네. 막 여러 감정들이 막 그랬었어요. 네, 우리 승원 씨는 반면에 우리 안희연 씨와의 호흡. 저분 화가 치밀어 오르나요? 아, 그게 화였군요. 막 뭐가 이렇게가 아, 우선 화로 정리가 됐네요. 네. 아, 일단 그 이게 이미 다른 드라마와는 다르게 대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많이 리딩도 같이 많이 해보고 많이 맞춰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한혜 씨가 바로 희연 씨가 바로 앞에 또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리딩할 시간이 많이는 없었는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 현장에서 호흡이 진짜 잘 맞았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희의 생각이 좀 비슷하고 감독님과 생각이 좀 달라서 좀 막 네. 이렇게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너무 그런 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같은 또래이기도 하고 여자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말이 잘 통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연기할 때 저희가 진짜 막 이거를 해야지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희연 씨가 말한 것처럼 그냥 서로 있는 그대로 하니까 그게 뭐 결과물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 연기하기 굉장히 수월했고 또 생각이 비슷하니까 대립할 일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스무스하고 현장 자체도 너무 즐거웠고 뭐 희연 씨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배우들과도 너무 다 즐겁게 촬영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과보다 과정이 너무 좋았어서 네네네. 호흡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안희연 씨와의 뭐 아까 화끈한 뭐 극중 승원 씨 뭐 좀 화끈하다고 했는데 우리 안희연 씨에게 했던 우리 나나에게 했던 기억 남는 대사 있으세요 혹시? 극중에서 했던 대사 중에 승원 씨. 네네. 제가 나나한테 했던 네. 대사요. 제가 나나한테 했던 대사는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안도리를 또 여기서도 또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다 결정적이어서 네. 네. 그럼
이거 다 못해. 이거 다 지금 다 없었대. 네, 다 이제 스포가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스포가 안 되고 이제 또 웹드라마이기 때문에 직접 시청하시는 게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대사는 있어요. 어떤 대사요? 스포 안 되는 대사가 대사에서. 아니고 아까 그 얘기했던 대사였는데 제가 이 대본 처음에 받고 나서 쫙 읽어보고 제가 카메라로 찍어놨던 대사가 있는데 그 스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스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하지 마세요. 그래. 하지 마요? 너무 다 얘기를 안 해서 둘 다 네. 너무 얘기를 안 해서 그 제가 극 중에서 그러니까 돈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뭐 금수저기도 하고 이제 생일 선물 셀프 생일 선물로 이 바를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재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데니 대사 중에 돈보다 시간이 이겨요라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돈보다 시간이 이긴다. 네, 그게 제가 루미 입장에서 쫙 읽어보다가 거기에서 덜컥 멈췄어요.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역시 그 시간을 들인다는 건 그만큼 공을 들이고 그만큼 더 정성을 쏟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희 드라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제작비가 뭐 얼마나 든지는 전 모르겠지만 정말 남부럽지 않은 케미와 그 시간으로 정말 재밌게 잘 찍었기 때문에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뭐 맞습니다. 뭐라는 네. 거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돈보다 시간이 이긴다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기자님 이제 한두 분 정도만 받고 가르면 될 것 같은데요. 저 뒤쪽에 남자 기자님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정교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텐더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그 위스키 칵테일 같은 다양한 술을 조주하는 장면들이 나오던데 이런 장면들 준비를 얼마나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 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연기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점 그리고 혹시 평소에 이제 만들 수 있는 칵테일 중에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술이나 아니면 뭐 좋아하시는 술이 있으면은 하나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갑자기 이제 주류 간담회로 네. 위스키 칵테일을 바텐더 맡으셨잖아요. 우리 나나 씨부터 우리 안희연 씨부터 어떤 그 준비를 하셨나요? 바텐더 역할을 위해서. 우선 그 데니 씨랑 저랑 실제 직접 바텐더 분에게 그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을. 네,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데니 씨랑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떠한 손으로 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요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뭐 차 안에서도 아니면 다른 스케줄 중에서도 틈나는 대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 번의 끊임도 없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칵테일 하나를 만들어냈을 때 그 짜릿한 쾌감이란 엄청났습니다. 이야, 그럼 가장 뭐 잘 자신 있는 위스키나 칵테일 종류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저는 이번에 진토닉을 알게 되었어요. 진토닉? 네. 정말 맛있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 또 새로운 어떤 문화를 알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진토닉을 또 알게 됐다. 네. 우리 배인혁 씨는 뭐 힘든 거 없었어요? 준비하시면서? 뭐 일단 제가 접해보지 않은 직업을 배우다 보니까 되게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섬세한 손길? 손재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지거링 할 때 쓰는 용품이나 뭐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쉐이킹도 집에서 연습하고 이게 지거링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다 방법도 다르고 해가지고 바텐더님하고 직접 계속 1:1 마킹으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 때는 그래도 익숙하게 했는데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바텐더님 없이 떨리죠.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떨리죠. 왜냐면 바텐더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해서 했는데 그래도 오케이가 잘 돼가지고 이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저는 술은 그 김넷이라는 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라임 향으로 해가지고 되게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술인데 되게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직접 만들어서. 김넷? 네, 김넷이요. 김넷? 네. 직접 그럼 만드실 수 있으신 건가요? 김넷을? 뭐 술과 재료만 있다면은. 네.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봤습니다. 네. 우리 나머지 우리 이종원
배우님은 어떤 위스키나 칵테일 뭐 좋아하는 주류 있으세요? 어, 있지. 네, 아, 말씀하세요. 마이크 대시고요. 저는 위스키 뭐 칵테일? 칵테일 뭐가 있었지? 아니면 뭐 다른 주류라도. 아, 저 아이리시 카밤이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위스키랑 좀 이제 담백하고 우유맛 나는 거랑 그리고 흑맥주랑 같이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샷잔에 위스키랑 담백한 우유맛 나는 거랑 한 번에 흑맥주에 퐁당 떨어뜨리면 원샷을 해야 되는 아, 술이거든요. 이거구나, 타는 근데 그게 엄청 맛있어서 네 자주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 먹습니다까지 네. 또 주량까지 밝혀주셨습니다. 네. 시간 되고 뭐 컨디션 좋으면 네. 많이 먹고 평소엔 네, 잘 안 먹어요. 평소엔 안 먹지만 자주 먹는다는 거. 네, 우리 승원 씨는 어떠세요? 주류 좋아하시는 주류나 있으세요? 술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갑자기 고개를 숙여 뭔가 사건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다들 웃는 이유가 네. 제가 정말 생긴 거 다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술을 정말 못 먹어요. 야 정말 알쓰라고 하죠. 알코올 쓰레기라는 소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왜냐면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술자리를 간 적이 없어서 제 주량도 모르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극중에서 이거 말해도 됐나? 극장에서 이렇게 포장마차 신이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제가 이거 술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막 털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저의 주량을 모르다 보니 진짜로 드신 거예요? 정말 9대 1 비율로 물 굴 술 1의 비율로 섞어서 감정을 좀 이렇게 살려보자 해서 그날 또 오전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침부터 감정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살짝 마셔보고 해야겠다 하는데 그 뒤에 촬영을 못했죠. 물 9대 1 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심지어. 이야 큰일 뻔했네요. 그래서 네. 정말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리라라고 네. 생각했어요. 아니 일단 이렇게 너무 저는 죄송해가지고 저 때문에 촬영이 자꾸 딜레이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 하필 그날 또 다 같이 나오는 씬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촬영 중에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고 혼자도 다짐했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스피기지 바다 보니까 바텐더시고 하다 보니까 술 먹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 감독님이나 모든 스태프들이 다 긴장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병만 들면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을까 봐 다들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나마 소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승원 씨 생각하시기에 또 술 먹고 응급실 가신 거 말고 다른 뭐 다 비슷한 또래이시기 때문에 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배우분들께서는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현장에 그런 술을 먹고 갔던 것처럼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 저 촬영장에서 에피소드는 아니고 네. 들었어요. 희연 씨가 원래 희연 씨도 술을 잘 못하는데 그 스피기지 바의 분위기와 이런 거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혼자 가셨다고. 아 촬영 아닌데 혼자 네. 가서 바를 체험하고 마시고 혼자 취하고 실려가고. 아, 희연 씨는 저보다는 잘 먹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아, 네,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알스 쪽에 좀 속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바텐더 역을 맡았는데 너무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스피기지 바를 검색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가서 술 두 잔 먹었고 그다음에 거기 바텐더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촬영이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명함도 얻었고요. 야 명함도 얻고 촬영에 같은 정보를 얻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겠다 이러면서 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극중에 또 체험을 하셨네요. 우리 이종원 씨가 봤을 때는 우리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촬영할 때 뭐 남산치 역할도 나오고 상대 배우 많은 상대를 또 하시니까 이종원 배우님 본인이라고 생각되시면 본인이고 아니면 현장 분위기 메이커 저는 아니고 사실 분위기 메이커가 누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넷이 뭐 같이 촬영하는 날이면 넷다 너무 좀 원래 평소에 말도 되게 잘 통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터라
서로 막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뭔가 누구 하나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서로 장난치고 막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누구 하나가 막 이끌어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서로가 다 모두가 이제 분위기 좋은 메이커다. 네, 네. 우리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작가님 극 중에 딱 싱크로에 정말 잘 맞고 이 극 중 캐릭터와 실제 캐릭터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한 배우는? 저는 현장을 한 세 번 정도밖에 안 나갔었는데 대본 리딩 때나 그럴 때 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뭐 나나랑 정든이나 데니가 붙을 때는 되게 깨발랄 그런 씬인데 이제 루미랑 나나가 붙을 때는 진짜 옆에 있는 사람도 무서울 만큼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도 되게 좀 긴장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현장 분위기는 아마 감독님께서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감독님? 네. 분위기 메이커요. 분위기 메이커. 그 저는 사실 정든이 종원 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래도 이제 캐릭터 중에서 항상 긴장감이 항상 흐르고 항상 감정씬이 많다 보니까 정든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오면은 그냥 그날은 그냥 저도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살짝 기분이 좀 좋아지고 저분 오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나나하고 정든이하고 붙는 씬이 아무래도 좀 밝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또 그 종원 씨도 되게 업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현장 분위기 밀 것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저희가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 제목이 XX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종원 배우님부터 XX는 뭐뭐다. 두 글자로 좀 요약해서 좀 즉석으로 배우분들은 이런 또 센스와 또 우리 작가님도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알아야 되거든요. XX는 뭐뭐다. 이렇게 함께 짧게 듣고 끝인사 쭉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원 씨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XX는. 근데 딱 두 글자로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아, 그럼 두 글자로? 네. 네. 두 글자가 좋더라고요. 네. 네. 저는 XX 우리 드라마 XX는 막장이다. 막장이다. 네. 오, 정확히 표현해 주셨네요. 과로를 넣자면 막장인데 고품격. 고품격 막장이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끝인사 좀 해 주실까요? 네. 아. 네, 오늘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니까 꼭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혜인 역시 XX는? 우리 XX는 현실이다. 현실이다? 네.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이제 나중에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이 충분히 저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다. 네, 그게 어떤 현실인지 궁금하시다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방사수 홍보까지 또 그 인사를 함께 해주셨네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 저희 XX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승원 씨. 저도 이거를 고민을 좀 했는데 XX는 네. 띵작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띵작이다? 네. 저도 사실 그런 요즘 말을 잘 모르는데 요즘에 명작을 다들 띵작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분들께서. 맞습니다. 또. 네, 그래서 또 저희 드라마는 아무래도 트렌디하고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같이 방영을 하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말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딱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 마음속에도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다 같이 즐겁게 촬영한 작품이라서 띵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인사 좀 함께 해주실까요? 네. 네, 이렇게 추우신데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진짜 재밌으니까 기자님들도 시간 되실 때 핸드폰으로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희연 씨. 네, XX는? XX는 성장이다. 성장이다. 오. 네, 저희 그 드라마를 수식하는 여러 가지 자극적인 단어들이 있죠. 3B. 네. 바람, 복수, 배신.
근데 사실 저는 메인 주제는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좋아서 XX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XX는 성장이다. 성장이다. 바람복수 백신이 배신이지만 또 성장이다. 네. 얘기해 주시고. 네, 끝으로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나레이션 녹음을 하러 갔다가 감독님이 살짝 보여주셔서 앞부분을 가편집된 걸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네, 여러분 재밌습니다. 제가 원래 보장, 뭐 장담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청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XX가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은 재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작가님과 감독님도 끝인사 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XX를 애증이라는 말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이 누군가를 완전히 좋아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감정을 어떻게 담았는지 아마 모두가 겪는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보시면서 통쾌하게 어떤 복수도 대리복수도 볼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일기장을 훔쳐보듯이 되게 좀 반전 같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관전 포인트 삼아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감독님. 예, 사실 지금 XX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데 사실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대입을 해도 사실 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민혁 씨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 현실이고 생활이고 지금 저희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을 사이다처럼 남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게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제작 발표 좀 잘 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제작진과 우리 네 분의 배우분들 먼저 인사드리고 퇴장을 할까요? 네, 그래서 일어나셔서 함께 들어 끝인사 부탁을 드리고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뒤쪽으로 퇴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XX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방송은 1월 20